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대동여 지도를 만든 김정호, 조선시대 지리학자인 김정호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지도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map maker라고 썼습니다. In 1861, Kim Jong-ho wrote 22 books that make up the 대동여 지도. A large scale map of Korea 라고 했네요. 1861년도에 김정호는 22권, 22권의 책을 완성했는데요. 작성했는데요. 이 책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쉽게 얘기해서 대동여 지도를 다 이렇게 이루고 있는 22권의 책을 썼습니다. 대동여 지도라는 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표현한 large scale이기 때문에 대축적 지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The map included accurate inform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uch as mountains, rivers, and valleys. 그 시대에 뭐 자동차도 없고요. 그쵸? 뭐 망원경 이렇게 굉장히 뭐 I'm not sure about that, but anyways. 그런 약간 아주 현대적인 그런 도구들이 없었을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이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 지도에는요, 굉장히 정확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엇에 대한 정확한 정보일까요? 한반도. 그렇죠? 예를 들면 산, 지형이 되니까요. 강. 그리고 언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The distance between points on the map was about 4 km. 자, 이 지도에서 각 지점마다의 사이의 길이는 4km 정도였고요. So people could estimate how far it was from one point to another. 그래서 이 포인트를 통해서, 아,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구나, 라는 거를 추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Kim thought a map could help the Joseon Dynasty defeat enemies. 자, 우리나라의 지형과 이 모습을 잘 알고 있어야지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김정호는 정말 이 하나의 지도가 조선 왕조가 이런 여러 가지 적 외적들을 갖다가 물리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The geographer traveled across the country and studied map books for 10 years to make the 대동여지도 accurate. 자, 이 지리학자인 김정호는요, 전국을 여행을 하면서 10년간을 이 지도와 관련된 책들을 연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대동여지도가 정확한 지도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위대한 그런 분이신 것 같네요. 자, 관련된 크로스워드 퍼즐 풀어보도록 할까요? Number one, the amount of space between two places or things. 두 장소 혹은 두 물건 사이에 어떤 공간의 양이라고 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거리가 되겠죠. In English, distance. Number two, to give or form a general idea about the value, size, or cost of something. 자, 뭔가의 가치. 혹은 크기, 혹은 비용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갖는 거라는 거죠. 이게 뭘까요? 아, 이 정도 되겠다. 이 가치를 측정하는 거. 이 정도의 사이즈가 되겠다라고 추정하는 거. 그래서 추정하다라고 우리말로 옮길 수 있는데요. Estimate, to estimate in English. Number three, to win a war, contest, game, or competition. 어떤 대회나 경연대회나 경기 뭐 이런 전쟁에서 이기는 거 뭘까요? 다른 사람을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defeat, 패배시키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defeat 다음에 나의 그 상대편 혹은 적, 이거 쓸 수가 있죠. Free from mistakes or errors. 어떤 실수나 오류가 없는, 오류가 없다는 얘기는 정확한이라는 의미죠. Accurate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 bye.